날씨는 기가 막혀. 바람도 없어. 벌써 물이 저만큼 빠졌어. 오늘 물이 엄청 빠진다니까. 오늘 물이 엄청 빠지는 날이야. 해가 나도 별로 안 덥지, 그지? 네, 낚시 나왔습니다. 아, 지금 포인트에 도착하니까 아, 끝날 물이 막 진행되는 상황인데 오늘은 살이 물대로 물이 많이 빠지는 물대입니다. 아, 이따가 저기 간주 물대 저기 돌무더기가 드러나면 그때 돌무더기 안으로 들어가서 멀리 한번 광어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할 로드는 802 MA대 닐은 3000번 합사유로 그 다음에 채비는 8분의 3온수 이렇게 4인치 야마대 수홈 이렇게 프리리그 채비로 광어 위주로 한번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멀리 캐스팅. 먼저 바닥 찍어주고 리프트 바닥 찍고 리프트 바닥 찍고 리프트 앞쪽에서는 이끌림이 많아서 끝날 물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이 돌무더기 있는 쪽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서 한번 광어를 공략해 보겠습니다. 최대한 멀리 캐스팅. 이쪽에는 간조대도 좀 수심이 나오거든요. 바닥 찍어주고 리프트 리프트 바닥 찍고 리프트 맞습니다. 어이구. 광어 나옵니다. 왔어. 큰 게 나왔습니다. 간조대 들어오니까 큰 게 나오네요. 큰 게 나왔어. 야, 그래도 이제 광어가 붙었네. 한 45 이상 될 것 같아요. 20, 40, 45 정도. 성문에 이제 광어가 붙었네요. 보통 성문은 9월 말경부터
10월달에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아, 이제 광어가 한 마리 나오는 거 보니까 성문에 이제 광어가 좀 붙은 것 같습니다. 좀 더 해보겠습니다. 최대한 완전 바닥 찍어주고 이부터 바닥 찍고 이 간접 때도 살이 물 때에도 이 돌무더기 안쪽으로 들어오면 수심이 좀 나오는 편입니다. 왔습니다. 어, 또 왔어. 어. 어휴. 왔어. 어휴. 이것도 큰데. 이야. 이야, 이 새끼들. 때려 물렸네 지금. 또 왔습니다. 광어가 지금 오늘은 몰려 있네요. 어, 몰려 있어요. 중간쯤 오니까 그때 탁 받아 먹어. 야. 이거는 그래도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사이즈. 오, 엄청 크다. 야.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것도 4초 이상 되는 게 나왔습니다. 엄청 커. 20, 40. 이것도 한 45. 아주 쌍둥이 사이즈가 나왔네. 아까도. 예, 요만한 거 나왔거든. 최대한 멀리 캐스팅. 네, 오늘은 광어들이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연타로 두 마리가 나왔거든요. 네, 중간쯤 와가지고 받아먹네요. 리프트. 왔습니다. 어이, 또 왔습니다. 또 왔어. 아, 이거 연타로 오늘 쉽게 나오는데 이거는 좀 사이즈가 작은 것 같은데. 이건 좀 사이즈가 적습니다. 연타로 나오네. 연타로. 이거는 방생 사이즈인데요. 이거는 방생 사이즈야. 이거 놔줄게. 30점 넘는 것 같아. 오늘은 광어가 많이 붙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이거는
잠시 생각하겠습니다.